또 사셨어요? 정도껏 해야 정중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? 여기가 무슨 절입니까? 아, 크리스천이에요. 크리스천입니까? 네. 여기 숨바퀴 죽습니다. 아니 변호사가 무슨 수임료를 최다가 상처 사는 데 쓰고 영양제 사는 데 쓰고 벌면 뭐합니까 벌면? 최다 써 제끼는데. 상처가 얼마 한다고 이거 2 플러스 1이에요. 1이 또 2만에. 요거 요런 거 한 푼이라도 진짜 딱 이겨야 할 마당에. 우리 이래가지고 상처도 뭘 언제 이사 갈 거냐고요. 제발. 갈 때 가겠죠. 언제? 갈 때 가겠죠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상담 예약하러 오셨을까요? 아, 아니요. 저 대표님. 그 두 분 인사해요. 네, 황실님 인사해요. 네, 누구? 드디어 내가 뽑았습니다. 뭘요? 네, 이름이? 네? 아, 네. 김동현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오늘부터 같이 일할 인턴. 와우. 반가워요. 아주 핸섬하게 잘생기셨네. 들어가서 얘기 좀 나눠보세요. 네. 먼저 들어가요. 예. 잘생긴 내가 더 잘생겼죠. 아, 왜 이러세요 또 갑자기. 아 진짜. 하죠. 동현 씨, 김동현 씨라고 했죠. 네. 아 반가워요. 아 네. 정준호 교수랑은 내가 아주 굉장히 친한 교수인데 칭찬이 뭐 자자하더라고요.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근데 실물이 훨씬 좋네요.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스타일도 네. 좀 비슷한 것 같고. 네. 저 고향이 어디예요? 아 저 서울입니다. 서울 나도 네. 서울인데 어디 살아요? 서초동에 살고 있습니다. 서초동이야 씨. 아유 저 우리 왕쌤이 서초동 되게 좋아하죠. 아 서초동. 아. 네. 좋은 동네 사시네. 그러면 처음부터 이 법을 공부한 거예요? 아 뮤지컬학과에서. 지금 이 순간. 보통 이렇게 가면 뒤에 같이 해주던데. 아 예 제가 그럼 제가 예. 처음 들었던 내 젊은 날 이제는 안녕 아름답던 우리의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지금 내 점수는요? 막 이런 거 하고 싶어요. 어 진짜 너무 잘 나왔어요. 와 어색할 텐데. 아 네네. 야 너무 잘하신 아이돌 같은 거 해도 될 것 같아. 그런가요? 아무튼 일단 너무 반갑고 그 사실 이제 변호사분들하고 처음 같이 일하고 이런 거니까 예예. 뭐 사실 뭐 불편한 게 좀 있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뭐 질문하고 그러세요. 저 식대는 나오나요? 네, 식대는 뭐. 휴일은 언젠가요? 주 5일 근무인가요? 뭐 기본적으로 5일 근무. 그럼 인턴도 4대 보험 되나요? 그 야근 수당은? 오정은 이씨 개가